적이어서 토를 다 하고 오. 그냥 아예 잊고 살다가 중2 때 이제 다시 본 거죠. 그때도 이제 친구가 그랬더니 식욕이 땡겨요? 그랬더니 알더라고요. 제가 그때부터 느낌이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.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. 네, 근데 연예계에서는 제일 빨랐을 것 같은 분이 신동엽 씨인데. 언제죠?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. 신동엽 씨는 그냥 뭘 보지 않고 스스로 네. 터득했을 것 같아요.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태어나서 에이? 아, 이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다섯 살 때, 한 살 때 그 옆집에 사는 누나가 아유 귀여우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면 그때 내가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이러면 이 누나 얘 뭐야 뭘 알아 이렇게 깨울까봐 그냥 계속 천진난만한 계속 어린이처럼 애기처럼 계속 눈 깜짝만 계속 눈 깜짝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느꼈네. 예. 그러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야설 쓰는 고2 다 이해는 하시겠네요? 저는 이해하는 편이에요. 네. 네. 아니 근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겠죠. 엄마 입장에서 충격이죠 지금. 네. 그러니까. 엄마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. 어서오세요. 네, 내려오세요. 괜찮아요. 네, 미끄러져요.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아주 잘 찾았습니다. 예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야설 쓰는 아들 하나, 평범한 아들 하나를 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. 네. 아니, 처음에 야설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? 깜짝 놀라셨겠군요. 정말 손이 너무 떨렸고요.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그냥 주저앉았죠.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다 읽어보신 거예요? 못 읽었어요. 차마 못 읽겠더라고요. 그냥 몇 장을 넘겼는데, 이거 정말. 근데 바로 왜 뭐라고는 안 하셨어요? 아들한테.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. 예민할까 봐.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사실은 얘기를 못 했어요. 근데 어머니 정말 적나라해. 우리는 못 지금 아까 우리 사연에 있는 거는. 이 정도 가지고는 몇 배? 몇 배? 여기에. 아까 제가 읽은 거에. 스무 배 정도. 스무 배. 모든 게 다 나왔군요. 저는 다 못 읽어봤는데 그 스마트폰에 이제 연재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밑에 댓글을 달잖아요. 네. 댓글을 다는데 너무 재밌다. 여기서 끝내면 어떡하냐. 빨리 그 다음을 올려라. 이런 식으로 달리니까.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아이가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. 반응이 있습니다. 예. 지금은 뭐 그런 쪽의 친구들과 뭐 교류하느라 그러는데 나중에 발전하면 다른 식의 스토리 있는 이야기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?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 글 쓰는 재주가? 잘 썼어요. 아니 뭐 사실 얼마 전에 잘 썼어요. 우리 너무 진짜 잘 썼어요. 어머님. 너무 궁금한 게 혹시 사본이라도 가지고 싶어요. 그걸 뭐 갖고 오셨대요. 여기. 오. 와, 기대돼. 잠깐만. 나는 정말 야설은 처음 접해봐 오늘. 정말 정말이에요. 저도 제 아들 걸 처음 접해봤어. 아니 나는 어떤 책이든. 어머 뭐냐 이거. 좀 접으세요. 아니 좀 접어요. 정창우 씨 좀 주세요. 아 기다려봐요. 이건 톡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돌려보는 거잖아요. 돌려보는 거. 돌려보는 거. 해보시면 안 되죠. 네. 좀 보세요. 우리 신동엽 씨 좀 보세요. 즐기시는 것 같아요. 우리 작가분께서 본인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으셨는데 석훈 씨가 외워버렸어요.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. 이게 사실 앞에는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외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야설을 넘어가는 거예요. 갑자기 쪽으로 야설을 넘어가는 거예요. 그건 이제 엄마가 들어오면 단어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제가 읽어드릴게요. 그녀의 푸른 은하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. 그 애절한 별똥별은 별가루를 흩뿌리며 내 손을 적셨다. 오, 표현이 좋네. 뭘 표현? 시적이에요. 이 아이는 하나의 지구와 같았다. 와. 정말로 이 여자를 들기. 내 굳은 의지와 인내는 계속해서 그녀를. 아, 예. 뭐 계속 또 중간 중간에 사실 뭐 이렇게 헤헷 간지러워요. 아니 근데.